제목은? 땡초라면입니다. 오, 땡초라면. 와. 와이프가 매운 걸 되게 좋아하는데 내가 매운 걸 못 먹어서 안 먹고 있었는데 내가 어느 순간 이제 같이 먹었거든요. 땡초라면을 이제 먹기 시작을 그러니까 해서. 매력에 빠져든 거죠. 네, 매력에 빠져. 이제 만일에 이제 어떤 사람이 헤어지게 되면 힘든 마음에 음식을 좀 찾는 느낌 있을 것 같아서 한번 해봤습니다. 키가 지금 제대로 잡았는지 모르겠는데. 오늘 땡초라면. 네. 이별은 했지만 배가 고파 배고픈 내가 짜증났지만 나 이 감정 알아 결국 너와 자주 가던 분식점에 들러 네가 좋아하던 땡초라면을 먹고 있어 야 여기서 들어 라면을 먹는 건지 눈물을 삼키는 건지 모르겠어 그래도 살아야지 이모 공기 빨리 살아야지 살아야지 땡초라면 오. 손님 금방 아니 나는 그 가사가 너무 좋은 것 같아 이별을 했는데 배고프다 그러니까 이게 먹고 그 감정이 심해도 결국은 사람 사는 네, 맞습니다. 기본 그걸 깰 수는 없어. 예.